선지가 센 불에 끓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끓이면 선지가 푸석푸석해지고 맛이 없고 이렇게 돼야 돼요. 구멍이 없어야지 선지가 젤라틴처럼 부드럽고 맛있어요. 딱딱하고 얘는 말랑. 느껴지나요? 그래서 이 그랬었구나. 근데 어찌 보면 되게 감사,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게. 맛있는 순대 사장님 좋아하겠는데. 그쵸? 얼었어.
선지가 센 불에 끓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끓이면 선지가 푸석푸석해지고 맛이 없고 이렇게 돼야 돼요. 구멍이 없어야지 선지가 젤라틴처럼 부드럽고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이건 푸석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끓이면 단시간에 끓일 수 있는데 단시간에 끓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한 2시간씩 오래 약한 불에서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벌써 딱딱해요. 만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딱딱하고 얘는 말라. 느껴지나요? 화면으로 그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씻어요, 물에. 달달한 게 좀 들어가야 돼요. 양념에 달달한 게 들어갔어도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많이 불편합니다. 오늘 또 사장님이 안 보여. 누나가 술 사. 뻔깨 이거 어떻게 그렇게 쓰려고? 이렇게? 어려워. 어떻게 싫어. 따로국밥으로 먹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시청장 와보셨어요? 야, 뭐가 있네. 미안해, 너무 많이 퍼서. 소주도 주세요. 네. 권상우 본부장 지금 난리 붙이. 이렇게 하죠.